자,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화 시킬 때그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미정해 놓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인스턴스화 할때 지정하는 것이 제네릭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제네릭으로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자바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자,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살펴보죠. 자, 여기서 기존의 코드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employee info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 클래스는 abstract, 뭐꼭 abstract일 필요는 없습니다. 추상 클래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getLeve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abstract하고 있습니다. 예, 구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인 employee info가 getLeve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person 안에서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고 t는 info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그런데 이 t가 아주 생뚱맞은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t로 올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employee info나 또는 다시요. 자, info라고 하는 클래스 이거나 또는 저 클래스의 자식들만이 오도록 강제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extends라고 하는 키워드로 info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nfo라고 하는 클래스의 자식들만을 자식들만이 t로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new person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덜 헷갈리게 여기다가 아예 제가 employee info가 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new person의 generic으로 employee info가 왔죠? 그럼 자바는 저걸 검사해서 이것이 info의 자식인가를 체크합니다. 자식이면 OK,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newPerson에서 이번에는 string을 넣었어요. 그럼 이 string은 역시 1로 들어가죠. 그러면 자바는 얘가 info의 자식인가를 체크를 했는데 string은 info의 자식이 아니죠. 그러면 자바는 얘를 거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런타임에 발생할 에러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extends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info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 클래스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인터페이스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getLevel 자, 이렇게 하고 자, 인터페이스는 implement죠. 자, implement로 info를 구현한 employee info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부분은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왜냐? 자, 여기 있는 extends라고 하는 것은 자, 제네릭 맥락 안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은 상속한다가 아니라 부모가 누구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implement와 그리고 extends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예, 여기 있는 extends는 부모가 누구냐? 그 부모는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implement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긴 implement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extends라는 걸 알아봤고요. extends 말고 슈퍼라는 것도 있습니다. 슈퍼. 근데 뭐 슈퍼는
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언급하진 않을 거고, 슈퍼는 extend와 정반대로 부모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할 때 그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제네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info라고 하는 객체를 받았죠. 그 객체에 대해서 info, 그리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 getLevel을 이렇게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extend-info라고 하는 이 제약사항을 제거하고 getLevel을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뭐죠? 이 제네릭 이 제네릭을 특정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이란 말은, 자, 오브젝트의 자식이면 누구나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는 toString, 뭐 colon,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즉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클래스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메소드를 제외한 이 메소드는 여러분이 제네릭으로 선언한 요 객체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브젝트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extend 뒤에다가 자 info라고 적게 되면 이 info instance interface가 정의하고 있는 getLevel이라고 하는 저것은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에러가 없어졌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네릭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방법이랄까요? 또 제네릭의 개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제네릭과 관련돼서는 이것 말고도 배울 것들이 좀 있어요.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당분간은 제네릭으로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당면한 과제는 아닐 것이고요. 이 제네릭으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쓰는 경우인데요. 자,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는 제네릭이 무엇이고 제네릭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네릭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릭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